One, two, three, four. 보랏빛 하늘을 날아 내게서 도망칠 거야. 너, 너 없는 곳에서 내 맘대로 노래도 하고 술도 만났을 거야. 차갑고 상쾌한 바람 달이 품은 비밀들. 안녕하세요. 아트 M 콘서트 가족 여러분, 저는 싱어송라이터 이정아입니다. 그동안 곡 작업도 많이 하고 클럽 같은 데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내 1집 음반도 내고 네,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. 일단 슈스 나가기 전에 튠업이 됐었어요. 근데 이제 튠업이 되면 앨범을 제작할 수 있는 비용을 어느 정도 대주는 게 있거든요. 상금처럼. 그래서 어차피 앨범이 나올 거면 그냥 한번 나가서 이렇게 얼굴을 비추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주변에서의 네,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네, 그래서 네, 하게 되었어요. 슈스케는. 그리고 하면서 그냥 재밌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. 롤모델은 캐나다 싱어송라이터인데 사라 맥락클란이라는 분이 계세요. 네, 그분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보고 나도 저렇게 자기 표현을 하는 여자 싱어송라이터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. 네, 그래서 네, 그때 조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을 아직까지도 되게 좋아. 즐겁고 행복해 보이네요. 그들 덕에 나까지도 행복해 지내요. 나까지 여유로워 지내요. 이런 나도 그들의 눈에 행복해 보이며. 사실 제가 좀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네, 어떻게 네, 그 신기루 언니들하고는 친해가지고 같이 그냥 한번 공연해볼까? 이렇게 시작된 거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공연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씩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고 해서 신기루라는 이름을 그냥 지었거든요. 근데 그게 그래도 한 뭐 네다섯 번 계속 공연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안산 벨리 락 페스티벌에 신기루로 해서 넣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좀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같이 공연을 못하게 돼서 또 그러면 누구랑 같이 해보면 재밌을까 하다가 평소에 뭐 원펀치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. 그냥 제가 느끼는 것들?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각자 각자 다 다르지만 또 그러면서도 다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고 계속 변하고 또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면서 많은 것을 잊어가기도 하고 그런 거 같은데 한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? 그것을 듣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아트엠 콘서트 가족 여러분, 앞으로도 아트엠 콘서트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가을에는 음반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.
네, 그것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랏빛 하늘을 알아 내게서 도망칠 거야 나 너 없는 곳에서 내 맘대로 노래도 하고 술도 막 마실 거야